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를 맡은 단국대학교의 최상우입니다. 네. 아, 참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자리까지 오는데 18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치료, 의료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실제로 첫 사업을 한 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도발음 유도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첫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수요자의 어떤 요구라던가 반영을 저희들이 행정에다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기회로서는 저희들이 처음 맞는 자리고요. 정말로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원래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료라든가 보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느냐 아마 많이 궁금을 하실 겁니다. 아, 제 아들이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굉장히 심한 환자였고요. 다섯 개 정도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유 밀가루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먼지증등이 갑각류, 그 다음에 하나가 수박, 이상한 수박 같은 게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아나플라시스성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나플라시스가 뭐냐면 먹으면 얼굴이 없어지고 피부가 막히면서 사망으로 가는 응급성 질환이었습니다. 다섯 살부터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섯 살부터 치료를 했고 지금 4학년인데 거의 다 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전국에 있는 병원이랑 병원은 안 쫓아다녀본 적이 없고요. 한의원도 다 쫓아다녀보고요. 심지어는 홍천 산골에 있는 오소리 기름으로 뭔가를 만드신다는 한의사님을 찾아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경구관용 유도치료법을 딱 만났는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치료 진단을 하면서 피부타자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30종 하는 데 있고 50종 하는 데 있고 90종 하는 데 있고 120종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했던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그냥 먹지 말고 다 피하라는 얘기만 들었지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다 겪으셨을 겁니다. 아토피 환자나 하나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아토피 환자는 약 818만 명.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2014년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은 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됐을 겁니다. 왜? 치료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는데 치료는 안 되고 환자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아토피는요. 금방 낫는 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부모님들한테 굉장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말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토피 질환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10개를 짓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그 환경보건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10개를 찍어서 환경보건센터라고 해서 의료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 서울 경기도에 아토피 전식 교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어떤 예방관리에 대한 정보를 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158개 이상 되는 아토피 선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 아토피를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사업에 대한 포커스들이 예방관리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설문이라던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는 보습제라던가 피부관리 교육 또는 환경개선 사업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실제로 의료적인 치료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금 들고 있는 예산은 환경부에서는 예방관리센터에서 2천억 이상을 이미 쓰기 시작했고요. 보건 교육부에서도 일단 100억 이상 관련되는 특성화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약 800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우선 센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 사업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토피를 낫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성과 자체도 실제로 이 막대한으로 쓰면서 얼마만큼 치유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치유 성과는 거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을 주관하는 때 공급자주의적인 방식, 즉 관에서 행정 편의하는 방식으로 그냥 편하게 운영, 행정 운영하기 편한 대로 원인이라든가 방법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업비만 쭉 나눠주고 알아서 운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아, 잠깐 제가 아까 띄워봤지만 첫 슬라이드 앞에 보시면 아토피 관련돼서 좀 창피하거나 그런 얘기지만 실제 연구 통계를 봤을 때 의료진의 오진율이 약 30% 이상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아토피 증상에 대해서 환자들이 스스로 아토피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 30% 이상 되는 아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치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업 성과라던가 또는 사업의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안에서 좀 이렇게 잘 융합을 하시고 공유를 하시면 그 정보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부처 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높다 보니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임상에서 진짜로 의료적인 타당성을 좀 찾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C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의 알레르기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요인들 또 집에서 생활하는 요인들 굉장히 많은 환경 요인하고 서로 많이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인들이 전혀 뭐라고 할까요? 서로 상호 교차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요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관리하거나 또는 환자가 어떤 치료들을 쭉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도 공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대학은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아토피 환자에 대한 통계를 요구했었는데요. 19세 이상 자료만 줍니다. 그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50% 이상이 9세 미만의 아이들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19세 이상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전혀 아토피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그 정보라든가 성과가 전혀 지금 활용되지 않는 게 현 우리 지금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토피를 운영, 사업을 운영하는 어떤 중앙정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서서히 성공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부처 간의 갈등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조례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러니까 질환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해서 경부관염 밀도 치료라는 방법들을 도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내, 즉 여러분 대기에 계시는 실내 환경들을 측정을 하고 실내 환경에 뭐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아니면 곰팡이라던가 휘발성 유해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CO2라던가 이런 환경들을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과 아토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자체 내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건소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 아니면 자체에 있는 부서 간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 이런 협력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은요. 약 치료율이 32.3% 정도 그리고 개선율은 약 65% 정도 즉 의료적인 실제 성과가 처음으로 도출된 처음의 사업이었고요. 아마 그 사업은 여기서 판곡초등학교가 참여를 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약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남양주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남양주 원래 깨끗한 동네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요. 경기도 지자체가 31개잖아요. 31개 중에서 21번째로 깨끗한 곳입니다. 아토피 발생이 그만큼 낮은 곳이에요. 굉장히 낮은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많이 깨어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행정 역량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식을 가지고 계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그레라 민간 사업을 처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료치료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전국의 첫 사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원래는 31개 시군구를 경기도가 확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이제 이 추동열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이 사업이 계속 컸을 텐데 다 자리가 옮겨지면서 붙어서 내년에 3개 지자체로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양주가 그 안에 하나가 포함되어 계시고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붙잡고 계셔서 아마 내년에도 좋은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는 거죠. 자, 의료는 좀 의료치료법이 어떤 게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하고 환경이 어떻게 연관을 해줘야지 아토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 환경은요, 그냥 생활하는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드시는 식품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부 치료 관련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식품에 관련된 문제였을 텐데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장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해주시는 교육. 애들이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 아들도요 거의 6년에서 7년 동안 아토피 치료를 쭉 받으면서 얻은 게 있다면 이제 자기가 띵새가 딱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습니다. 일단은 식품 첨가물 딱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자기가 예전에 아토피로 고생을 했던 음식들을 굉장히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막 바꿔지기 시작하거든요. 아토피는 어떻게 보면 완치는 아니지만 만성화 질환이어서 많이 경감시켜가면서 점점 면역성이 커지면서 완치가 되어가는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필요하게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작년에 잘 이루어졌고 올해도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캠프라던가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양주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5,60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원인 진단, 원인 치료에 맞춤형 치료 방법들을 제공을 해서 지금 300명에 대한 진성 아토피들을 최대한 치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캠프 프로그램을 의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차까지 끝났고요. 이제 3회차가 마저 남아있는데 다음 이번 주 주말에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의료적인 성과, 그렇죠? 진짜 치료에 대한 성과율을 도출, 개선율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아토피에 대한 예방관리법이나 또는 질환에 대한 관리법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성과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법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남양주 자체에서 전국에서 특성화될 수 있는 이게 혼자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의료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앞단에서는 그게 있지만 뒷단에서는 경영이라든가 IT라든가 정책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많이 경청을 하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지만 캠프에서 저희들이 한번 의료 수렴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렵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첫 사업이고 사업 기간도 적다 보니까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거, 이동하시는 거 너무 많이 힘들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경고식품 유발 검사 실제로 검사하는 건 좋은데 식품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저희도 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내년에는 경고식품 유발 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아토피 식단을 개발해서 부모님들한테 좀 제공을 하자. 그게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조금 어떤 에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사업 끝나고 나서 꼭 진료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애들 다시 유동률이 올라가 버려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체계라거나 또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갈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풀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서 나중에 또 제가 토론하면서 이런 좋은 말씀들도 요청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많은 이제 어떤 내년 사업에 대한 수정방안, 개선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앞으로 남양주는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모델들을 한번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아토피 환자의 가장 많은 이론들은 9세 미만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9세 미만은요,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가장 아프고 고통받는 애들은 사업대 상자가 지금 아닌 상태고요. 관리라든가 통제가 좀 쉬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사업을 좀 추가하시는 게 어떤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참, 이 보육기관이라든지, 남양주에 약 1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만 명은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그냥 어머니하고 지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사업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잡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왜? 어린이, 집에 계신 아이들이 언제든지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질환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9세 미만이 인구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 통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남양주 내 관내에서 보면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이 어린이들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진접이라든가 울만이라든가 화도라든가 와우 이 지역이 어린이들 가장 많습니다. 9세 미만. 이런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좀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떤가 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인구 통계입니다. 실제로 보육기관에서 가서 총 보육시설 수용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로 내봤더니 약 3만 명 정도. 나머지 7만 명은 지금 집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 보건소하고 시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라든가 기능들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만 어린이들 그 진료 프로그램 많이 해줍니다. 안과 질환이라던가 또는 치과 질환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 미리미리 좀 조기 치료할 수 있게끔 이 아토피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지만 성장하면서 없어지지 않으면 비염이라든가 혈식으로 계속 발전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발전해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토피 사업은요 지금 의료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 환자라든가 환자 정보에 대한 관리를 좀 체계화해서 좀 전산으로 관리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환자가 무엇에 의해서 나빠지고 좋아지는지에 대한 통계라든가 추론조차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실질적인 의료법을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만 저기 실내 환경만 지금 아토피 관련된 사업도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식품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즉 환경하고 의료하고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좀 남양주시에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론이고 또 참여자들이 쉬워질 수 있는 운영하기 쉬워질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방향 자료를 받는 것보다 실제 참여하고 해보고 또 느껴보고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남양주가 지금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라든가 어떤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물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올해도 원래 광릉에서 딱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날짜를 잘못 잡아서 충녕산으로 갔지만 충녕산 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수요자기 반대로 좀 많이 만드는 게 지금 사업에서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는 이 사업의 영역의 폭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키우셔서 어린이부터 진짜 영유아부터서 초등학생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시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의료기관 혼자서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건소랑 그 다음에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남양주병원처럼 특성화되어 있는 거점병원이나 또는 그 기술들을 이전할 수 있는 거점병원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환경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건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그 질환들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체계를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정보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그 기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키워주시는 게 앞으로 사업에서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게 남양주가 처음이었고요. 아직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퍼지지도 않고 또 재미있는 게 이 치료법을 할 수 있는 게 전국의 병원 딱 6개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선진 기술이에요. 의사들도 원래 의사들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선생님, 의료계가 원래 제일 보수적입니다. 왜?
100이면 100을 다 해봐가지고 아무런 에러가 없을 때 그때서 받아들이는 그런 보수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신기술들이 아직까지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시는 이런 남양주 시가 계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계셔서 이 사업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 좋은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갈 때 아토피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고 감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남양주 한양병원의 박상인 알레르기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남양주 한양병원의 박상인입니다. 유인물에 제가 소아과로 나왔는데요. 소아과로 아니시면 미비노과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올해 초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한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시에서 저희 병원이 같이 하는 사업은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캠핑 예방 동의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어린이들이 아토피라는 질환으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고 그 친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 사업 목적과 사업 현황, 운영 방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는 뭐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같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사업은 시간이 일단 짧고요. 우리는 현재 사업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일단 남양주 시와 그 시민이 함께 하는 좋은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를 전달하는 게 일단 목표가 있죠. 그래서 즉 첫 번째는 실질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입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아토피라고 진단을 받고 약 드시고 용구 드시면서 또 호전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아토피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원인을 밝혀진다면 치료를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인 치료인데요. 그동안 중국 남방으로 진행된 치료가 아니고요. 학교라 의료, 행정기관이 함께 모두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성을 포함해주시고 실질적인 예방관리 영향을 강화하는데요. 저희가 병원에 가셨을 때는 아토피입니다. 연고 받으세요. 좋아지시면 보습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아토피가 있는 원인이 되는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문제가 있는지 관리를 하고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지기도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보건생이나 교육을 통해서 아토피 같은 친구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료 개념 전환인데요. 지금까지 앞에 최다원 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를 치료하고 있는 많은 병원이 있죠. 소아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아토피라고 치면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정보가 다 없을 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독감이라고 독감주사 하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척추 질환도 많겠죠. 디스크라는 것도 치면 수많은 디스크에 대해서 치료를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 한방치료를 해야 된다 많은 거는 그만큼 명확한 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토피를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의 개념 전환은 이제까지 했던 그런 단순한 연구라든지 그 약을 먹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면역치료라는 개념을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 운영은 기본적으로 남양주시의 녹색성장과하고 우리 남양주 교육청, 남양주 다섯 학교가 남양주 한양병원과 함께 이 다섯 개 학교의 예산자를 대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는 판고, 구룡, 평내, 천마, 연래 이렇게 다섯 개 학교였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일단은 부정적인 교사 설명회를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업 대상자를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정하였고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동의서는 아동들을 세명으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전수검사는 말 그대로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했던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 친구가 현재로 아토피가 있는지 있다는 먼저 심한지를 구분을 한 겁니다. 치료하기 전에 어린이 선생님들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 지향자 추천 대상자니까 치료 대상자를 정리받아 전수검사를 한 상태에서 그 중증도를 알았습니다. 중증, 중증도, 영증, 그리고 없는 친구, 유사 친구를 나눠서 나눴고요. 이 치료 대상자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치료를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이제 가능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친구들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문층 자산이 소요를 받아 조정과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앞두고 나서 이제 이런 대상자를 중에서 이제 정리 이제 원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검사를 통해서 피부 난자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에서는 토탈 IG와 마스트 CBC, ECP라는 검사를 시행했고요. 피부 난자 검사는 50종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들에게 각각 설명을 제시하고 학사 일주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에 참가하신 분들께 신기장 부업을 했는데요. 뭐 이것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기장을 할 때는 경구 식품 중에 13가지 음식이랑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중에 이런 식품 첨가물을 제한합니다. 그 제한을 보통은 3일 내지 4일, 길면 일주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밑에 있는 경구식품 유발 검사라고 해서 원인이 되는 그 13가지 음식들을 하나씩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음식당은 이틀에서 3일을 먹게 되고요. 육류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 그러면 좀 더 긴 경우 일주일을 먹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인을 찾게 되면 경구 관염 유도 치료라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아토피 원인 식품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식품을 치료한 뒤에서 치매의 면역 조사를 받는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그 치매 조사가 완치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통 아토피를 만드는 원인이 2.8종이라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고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이 10월 말까지지만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치료가 끝난 친구들도 있고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검사가 진행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끝 이렇게 마칠 수가 없이 학부모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또 뭐 야간진료까지 하고 해서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따 토론회 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끝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 보고하는 거에는 전수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했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분을 모셔서 다 합격으로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 그 제일 처음에 동의했던 친구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스코라드라는 중증도 검사를 해서 이 친구가 처음에 3월달에는 몇 점이었는데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가 몇 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는 약간 조치를 해서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스코라드 중에 로고자는 다음으로 되겠습니다. 전체 인화를 보면 구룡초등학교가 참여하되 1,100, 1,100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전수검사에 참가한 구룡초등학교는 1,150명은 80% 정도 되고요. 천마가 705명은 60%, 한국당 60%, 평균은 600명 중에 300명이니까 50% 정도, 원래는 1,200명 중에 400명 정도, 30%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된 인원이 실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구룡초등학교는 209명 정도가 아토피 걸신됐었는데요. 그 중에 96명은 우리가 진성 아토피, 나머지 한 100명 정도는 가슴 아토피라고 제가
판단이 내렸고요. 천마초등학교는 200명 정도, 한국초등학교는 295명, 평택초등학교는 70명, 연례는 114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토피가 의심되는 친구들이 3,500명 중에 909명이니까 26%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토피 평균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2%인 400명 정도가 진단 아토피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0명 정도는 가상 아토피라는데, 실제로 여기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진상 아토피, 가상 아토피를 제가 진료볼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건데, 또 나머지 선생님들은 진상 아토피, 가상 아토피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구분하는 거는 진상 아토피는 실제 아토피 원인이 있어 식품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아토피가 되고요. 가상 아토피는 피부 질환을 아토피처럼 보일 때 피부가 건조하거나 인절이 있거나 그리고서 딱지가 생기고 진물이 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아토피가 아니라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본인이 가려우니까 긁어서 볼 때는 생겨서 아토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토피가 아닐 수 있는 그런 가상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9명이 있고, 근데 실제로 치료를 시작한 건 154명이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유사 아토피라고 체크를 했지만 다시 검사를 해봤을 때, 스포라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빠지는 건 200명 중에 154명, 220명, 200명, 224명, 70명, 220명 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 친구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다 해드리면 좋지만 사업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친구들을 정했으면서 진상 아토피는 부정 추천할 때 51명, 51명, 48명, 30명, 44명, 225명을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유사 아토피 같은 경우는 350명을 저희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했고, 저희가 지금 판단한 유사 아토피는 식품 첨가물만 조절하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받거나 내용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첨가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구경초학교 51명 중에 21명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5명은 치료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명은 취소라고 보는 건 없고요. 학부모님들이,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호평동 중심의 학교들인데요. 저희 병원은 운암에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참가하시는 게 좀 힘들어서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오셨다가 아우 병원이 멀어서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탈락사가 있기 때문에요. 한국초등학교는 27명, 30명, 40명. 좀 별내 초등학교가 지금 이게 통계가 좀 안 나는데, 사업 참가하는 분들은 되게 적었습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 지금 거의 다 참가했습니다. 40명. 거의 치료하고 있고 지금도 치료하셨고. 그래서 이 조금 그 뭐 참가, 실제 참가하시는 분 적었는데 참가하신 분 자체는 되게 열심히 치료를 하셔서 오늘 90%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6가지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부터 아토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토피 캠프는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참가했던 친구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총 3번에 나갔는데, 27일, 10월 4일, 10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50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1일차는 여기 홍대동에 있는 성형 청소년에서 했고, 2일차는 충령산 장병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가 종결된 친구들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포라도를 해서 10월달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업이 10월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친구들 치료가 끝나야만이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유사 아토피 증상자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식품 첨가물이 가장 좋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교육도 있고요. 보건생들에 대한 교육, 보건생 외에 일반생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신 것처럼 학부모님 교사 교육을 각각 진행하고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토론회가 되면 이런 방법이 있으신 분 질문을 주시면 30분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견들을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아,
아마 사업을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일들이 많았었고 또 우리 각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중간에 코디네이팅 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변호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의견도 저희가 마음 열고 진짜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한테 호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년 사업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좀 더 편안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렇게 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참여하시면서 힘드신 점 없으셨어요? 굉장히 많으셨을 거로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일단은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저기 아이들 식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 많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네. 한국초 학부모 성윤아라고하는데요. 아토피 캠프까지 다녀오고 지금 경구유발 식품 검사 지금 3분의 2 정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의료적인 지원이나 이런 아토피에 관한 알아주신 지원이 굉장히 이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나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파국초가 작년에도 대상학교였고,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올해도 대상학교가 됐었는데요. 작년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 이 아토피라는 게 1년 동안 잠깐 치료받고 어떤 한다고 금방 나아지는, 금방 성과가 보이는 그 병, 이렇게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좀 연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던 아이들이 내년에 지금하고 좀 다른 형태로라도 좀 어떤 지원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이는 알레르기 비염이고 둘째, 셋째가 지금 둘 다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의료적 지원이 되니까 여러 가지 큰 혜택을 받는데요. 이제 식품에 관해서는 7회 동안 면역치료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진드기가 나왔는데요. 진드기에 대한 면역치료는 한 40분 정도의 면역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지원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연계도 필요한 것 같고, 경구유발 식품 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엄마로서 이건 아토피 대상자가 아니고요. 또 남양주시에서 어떤 좋은 식단을 개발해서 아토피나 다른 병에 최소한 식품 첫걸음이라도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런 식단을 개발해서 좀 공급하는 거나 아니면 요리교실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게 아토피라는 게 저희도 진먼지 진드기가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할 수가 없는데, 환경은 집안에서도 이렇게 공기청정기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료나 식품이나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좀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그래서 끝까지 뭔가 완치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계신 녹색 성적과 분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사업 범위를 좀 추가시켜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 중에 작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반지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이라던가 이제 행정지자체하고 또는 보건소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라든가 인프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 관계자나 아니면 시행하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식재료라던가 식품에 관련돼 있는 것 가장 어머니들이 힘든 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있는 일들하고 그 다음 식단 개발이 가장 어려웠는데 요번 캠프에서 가장 원하셨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뭘 먹여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내년에 별도의 파업으로 식품이라든가 식품 환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식단을 개발하는 별도의 작은 프로그램이나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참여가 되겠는지 팀장님 아니면 팀장님 계속 좀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느낌 잘 돌아가더라. 시장에 오니까 금방 거리 나가니까 돌아가. 아무튼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시장한테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존 파곡초 학부모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식단 개발하고 식자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식품 첨가물이 없는 이런 것들 구하게 할 수 있는 요리교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또 나중에 돈을 다 떼간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래요. 아토피라는 것은 제가 무관적인 상식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신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벌이다. 그동안 너무 자원을 낭비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또 정말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은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 신이 주는 징벌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변수죠. 이제 환경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별 진전이 없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나장부가 가장 치유하기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우리 남양주를 좀 더 사람 살기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남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좀 그런 식으로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유기농 대회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남양주에서 해서 먼저 지사하시던 김호수 지사하고 같이 가서 이 대회가 또 유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첫 번째 대회를 했죠. 그 대륙별로 3년에 한 번씩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대륙 쪽으로 오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시 안 와요. 아주 굉장한 걸 우리가 유치해서 큰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아니 무슨 남양주가 도시화가 다 됐는데 웬 유기농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인식되게 하게 위해서는 농촌에서 저 시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시작을 또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팔당 상수원이 상수원으로 댐 맞고 상수원으로 지정되면서 고서동산 짓던 사람들이 동산 못 짓게 되니까 자극적으로 유기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상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뭐 끈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한 거고 작년도에는 국제 슬로우푸드 대회를 했습니다. 국제 슬로우푸드 대회를 우리 남양주에서 했어요. 그것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관을 우리 남양주에서 이제 맨 2년마다 하는 거로 이제 유치가 된 건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남양주를 그런 친환경적이고 아주 정말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거주거 환경을 갖춰진 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관련도 우리 한양병원에 우리 전민혁 원장도 와 계시지만 한양병원하고 같이 뭐 일치를 해서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내년 기간에도 더 지원 사업도 늘어가면서 점점 키워나가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 교육도 영유아도 그냥 양육을 위한 보육이 아니라 감성 보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 지원사업도 제가 나름대로 꽤 많이 하는 시장으로 자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를과 같은 이런 환경병을 치유하기는 남양주가 제일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리교실이라든지 유기농계 열고 슬로푸드에 대하면서 슬로푸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리고 요리교실도 많이 열었어요. 롱리세타에서 하는 교실도 있고 시에서 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리교실도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금고고등학교는 그냥 주방이 있었는데 하나가 한 15, 25개였나? 뒤에 가서 주방을 하고 이쪽부터 저 요리교실 그 장을 제가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왜? 거기서 슬로푸드 교육을 시켜놨어요. 아이들 때부터. 그랬더니 난 여자들만 여학생들만 시청해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남학생들이 더 많다. 남자들도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요리교실을 시켜서 이게 아토피는 유전자적으로 된 식자재로 만들어진 거 우리 슬로푸드 아니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고 얻은 병도 알던 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슬로푸드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들도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라 패스트푸드 좀 먹었을 것 같아. 내가 패스트푸드 낸 게 없었어. 엄마들이 만들어준 이런 고추장, 장 담근 거, 김치 담근 거, 그걸로 만든 요리를 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이미 이 위장에 그 세균이, 우리 균에, 내가 외모사 아파트에서 내가 주름 담근 거 계속 만들길래 나도 들은 얘기야, 이거. 유명한 사람들한테. 위 안에 이제 보통 균이 100가지 이상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유해한 균도 있고, 또 우리한테 이익되는 또 균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이 픽스되는 거는 음식의 습관에 따라 고정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신토부리에 슬로푸드 음식을 먹은 사람, 테스트가 아닌 슬로푸드의 개념은 이겁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가지고 지역의 전통적인 요리고
만들어 먹는 음식, 이것으로부터 간대요. 근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은 이 당에, 당 세균이 그런 식으로 부서가 되어 있어요. 어른이 돼서 패스트푸드 조금 먹어도 그게 변화가 안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패스트푸드 계속 먹어도 되면 균이 그런 쪽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리 교실을 하고, 이거 식자재 구입하는 법, 배우는 거, 이런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속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슬로포트 국제 대회 합니다. 그, 지금 작년에 다녀가셨어요, 전부다? 네. 그래서 저 관심 분들은 다 왔다. 한 35만 명 올 거로 우리가 좀 약간 뻥튀겨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53만 명이다. 53만 명. 그 정도로 하면서 요즘에 그런 것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고 우리 이제 수동에 수목원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됩니다. 거기에 아토피 관련한 교실이 들어가는 거고 체험하는 거 들어가고 또 아직은 이제 내 구상만 갖고 있는 건데 아토피 치유센터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눔 주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정도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의지가 많으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좀 쏟아놔 주셨습니다.